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TBS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김어준, 신장식, 그리고 주진우 씨가 어제 나란히 하차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어준 공장장은 올해 말까지라고 시점을 분명히 이야기했고 신장식 변호사도 12월 30일 마지막 밥상을 차린다고 말했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시점을 분명히 말하진 않으면서도 오세훈 시장을 향해 언론 탄압의 주인공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한편 TBS 이후 김어준 공장장의 행보가 박시영 대표를 통해 일부 공개됐습니다. 먼저 김어준 공장장이 밝힌 입장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오늘은 2016년 9월 26일 뉴스공장 첫 방송 이후 6년 2개월 15일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앞으로 3주 더 뉴스공장 진행합니다. 어제 날짜를 세워보니까 오늘까지 6년 2달 보름 324주 동안 해왔는데 3주 더 하면 올해 말이 됩니다. 올해 말까지 하겠고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추후에 하기로 하고 아직 3주나 남았으니까. 올해 말까지라는 건 지금 알려야 TBS 이어가는 분들이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동안 20분기 연속 청취율 1위, 1위 앞으로도 20년 하려고 했는데 자, 그 이야기는 나중에 마무리하고요. 참고로 신장식 변호사 주진우 기자도 오늘 입장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3주만 더 한다거나 하차한다는 표현 대신 3주 더 한다는 긍정의 표현을 썼습니다. 평소 그의 성격을 드러내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김어준 공장장의 예고대로 신장식 변호사도 어제 저녁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하차 소식을 알리며 이형기 시인의 이별시를 낭송했습니다. 신장식의 오늘 낙화, 이형기.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이 12월 30일 마지막 밥상을 차립니다. 항의와 연대, 그리고 무엇보다 TBS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은 작금의 인질극에서 인질을 먼저 살리기 위한 선택입니다. 남은 3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별도로 준비된 원고 없이 시청자의 댓글에 답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늘 그렇듯 주술 목보가 안 맞는 문장도 있으니 참고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님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가 제작진한테 밝혔고 아밤주 제작진은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어떻게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분명한데 우리의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당장 이번 주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특정인이 특정 프로그램이 이렇게 밉다고 이 조직을, 조직의 돈줄을, 조직의 밥그릇을 이렇게 끊는다? 이 부분은 저는 최악의 언론 탄압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았고 언론 탄압의 표본을 보여줬다. 오세훈 시장은 언론 탄압의 주인공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 얘기는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마이크를 잡을지는 모르겠어요.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보다도 예, 그렇습니다. 여기 상황이 좀 그래요. 좀 슬퍼요. 하지만 내일 어떻게 되든 모레 어떻게 되든 저는 여러분 곁에서 항상 행복하고 밝고 맑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사과나무를 계속 심을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돼도 최악은 아니에요. 올 연말까지 방송을 할 경우 김어준의 뉴스 공장은 6년 3개월, 신장식의 신장개업은 1년 4개월,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는 3년 3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 김어준 공장장의 하차 이후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김어준 씨와 특수관계에 있는 박시영 대표는 뉴스 공장 시간대에 그 포맷 그대로 다스베이다를 하고 있는 벙커에서 유튜브 방송을 할 거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뉴스 공장 시간대와 포맷을 그대로 가져온다. 매일 아침 방송을 통해 기존의 뉴스 공장 유튜브 시청자는 물론 일부 라디오 청취자도 끌어올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TBS 프로그램을 그만두게 되는 스태프도 함께 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스공장은 5년 넘도록 줄곧 청취율 1위를 지켜왔고 신장식의 신장개업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퇴근길 시사 프로그램 청취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장과 대통령이 바뀐 뒤 이들에게 가해진 건 축하 대신 탄압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와 오세훈 시장은 TBS에 대한 출연금을 2년 연속 줄인 데 이어 2024년부터는 아예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배경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아는 그 이유입니다. MBC와 TBS, 더탐사에 이르기까지 정권을 불편하게 하는 언론은 입을 틀어막겠다. 이게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입니다.